자, 이번 시간에 31강 우체국 금융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우체국 예금 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우체국은 예금 상품 개발 시에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 이세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금 상품의 이자율 관련했을 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 이자율의 우대 이율을 더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우대 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중에서 우체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로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금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여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설명은 우대 이자율이 아니라 기본 이자율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우대 이자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우대 이자율이 아니라 기본 이자율에 관련된 설명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 상품은 크게 입출금 및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적립식, 기타 예금을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이제 3번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우체국 요금을 예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의 기초생활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방지 수급금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련된 예금 상품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라고 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입금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이러한 수급권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한 예금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예전에 행복지킴이 통장 관련했을 때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출제되었던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151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시면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도 조금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대략적인 느낌상, 아, 이러이러한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될수 있겠다라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출제자가 여기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구석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맞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제되더라도 걔네들은 뭔가 우리가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하고, 아, 출제자도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 싶기 때문에 그외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포스뱅크 예금은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이거 가입이 되는데 가로한 다음에 우체국 창구 불가라고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포스트 예금인데요. 우체국 창구에서 이거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통장 발행 없이 전자금융 채널을 통해서 거래하는 전자금융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주의하실 것은 얘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 든든 MMDA 통장은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기업 MMDA 상품으로 개인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법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인 사업자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실 거,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갖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가입 대상자의 개인 사업자도 들어간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네 번째, 듬뿍우대 저축 예금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예치 기간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MMDA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라고 있는데 듬뿍우대 저축 예금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건 맞아요. 그런데 예치 기간별로 해서 차등 이 금리를 적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둘다 3번,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MMDA 상품이에요.
따라서 예치 금액별로 해가지고 차등금리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오른 것은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포스트뱅크 예금 관련했을 때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우체국 창구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관련했을 때는 MMDA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MDA 상품, 이제 취급을 어디서 하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은행, 우체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것이 이제 MMDA 상품이죠. 우리가 예전에 제2장에서 그 금융상품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MMDA, MMF, 그 다음에 CMA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느냐라고 하면 보호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정이자를 갖다가 확정금리 그래서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체 및 결제 관련했을 때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를 갖다 내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갖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치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등등 M&A 관련했을 때 가입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살짝살짝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우체국 요금을 예금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한 예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의 수급자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의 가입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과연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입 대상에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런데 몇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구석진 곳에서 출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과연 대세에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면 그 영향 주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정답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을 갖다 물어본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옳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뭔가 표시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얘는 낯설지만 해당 지문은 전반적인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잘 안 줘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가셨을 때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얘는 일단 제껴요. 제끼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 아니요를 갖다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선거비 관리통장은 선거 기간 동안에 한해서 거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라고 했는데 선거 기간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놔두면 그 전과 후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 수수료에 대한 면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 예금 출금은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체국 창구와 전자금융, 자동화 기기 등을 통한 출금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하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도 타당한 것이죠.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선거 기간 전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우체국 다드림 통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실버 패키지는 만 몇 세예요? 50세 이상 이렇게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 실적별 캐시백 제공과 패키지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대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캐시백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내용 갖다가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은요, 캐시백인지 포인트인지 이게 헷갈려요. 근데 다디램은 특이하게도 포인트를 갖다 제공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업자 패키지 대상은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단체 등 여기에 금융기관은 제외하죠. 사업자 패키지 대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베이직 있잖아요. 베이직 패키지 대상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금융기관 제외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 앞에 뭐가 더 추가되냐면 개인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그래서 베이직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서 설명된 요 내용이 이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패키지 중에서 주니어는 만 18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3번이죠. 사업자 패키지 대상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금융기관 제외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실버 패키지 관련했을 때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 상품을 갖다 살펴보고 있는데 만 50세 이상 이런 표현이 등장한 내용들에 있어요. 보시면은 생활 든든 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도 만 50세 이상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 우체국 요구불 예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1번에서 우체국 공무원 연금 평생안심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죠.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연금 공단의 수급군에 한해서 입금 가능하며 해당 공단 외 수급금은 입금이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에 분명 이름이 우체국 공무원 연금 평생안심통장이긴 한데 이와 관련했을 때 공무원 연금 공단의 수급군에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별정 우체국 연금 관리단이 있습니다. 관리단. 여기에서의 수급군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공단의 수급군 이거에 한해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별정 우체국 연금 관리단에서의 수급군도 이 안에 포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제목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호국 보훈지킴이 통장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이러이러한 것들 관련했을 때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의 대상은 만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의 기초연금, 급여, 그 다음에 용돈 수령 및 체크카드 이용 시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시니어 특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우체국 페이든든 플러스 통장 관련했을 때 보시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스트페이를 통한 간편결제, 간편송금 이용 실적에 따라서 우대 혜택 및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용 통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든든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공무원 연금 공단 별정우체국 연금 관리단에서 입금하는 수급군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우체국 예금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여기 1번에서는요 우체국 정보보관금 통장은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보관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거치식 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치식 예금이 아니라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예금과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희망지킴이 통장. 이것도 내용 보시면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죠. 여기에 산업재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에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타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청년미래 든든통장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청년미래든든하고 연결하면 안 되고 취업이름통장하고 이게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취업이름통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청년미래든든통장인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창구 소포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갖다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뒤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취업 이름 통장은 말 그대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그런데 청년 미래 든든 통장 있잖아요. 얘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 아니에요. 통장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 미래 등등 통장 관련했을 때 물론 공익형 상품은 맞지만 얘가 공익형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는데요. 여기 1번에서 이제 우체국 정부 보관금 통장 관련해가지고 이거 수시 입출급식 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취업이름 통장 관련했을 때 구직촉진수당 요거 체크해서 연결해 보시고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청년 미래 등등 통장 관련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이러이러한 혜택을 갖다 제공하긴 하는데 문제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7번에 보시면 우체국 거치시의 예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참편 정기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때 만기일시, 월이자지급시, 그 다음에 분기단위 지급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편 정기예금에서는 얘는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런데 분기단위로 해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시, 그 다음에 월이자지급식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참편 정기예금은 연, 월, 일 단위로 해서 가입 기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 연과 월이 있는데 연 여기 일도 있나라는 건데 일도 있어요. 참편 정기예금에서는요 연하고 월만 있는 게 아니라 일까지 있어요. 일까지.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웃사랑 정기예금 공익형 정기예금이죠. 사회 소외계층과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의 주민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거주자 포함해가지고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입니다. 네 번째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우정사업본부와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약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그러한 우체국에 한해서만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편 정기예금의 이자 지급 방식, 만기 일시 월 이자 지급식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이웃사랑 정기예금의 공익형 정기예금이 있지만 여기에 읍면 단위의 지역 거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는 우정사 본부가 정한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어서 여덟 번째 우체국 거치시의 예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이 있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우체국 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우체국 정기예금에서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맞지만 얘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포스트뱅크라고 했을 때 이 예금에서는 인터넷, 스마트뱅킹, 우체국 창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 포스트
뱅크에서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우체국은 안 들어가요. 우체국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의 가입 대상을 이 10대에서 40대 직장인으로 하나요? 급여 뭐 이런 것들 조건 따져가지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 정기예금 상품은요. 카드 가맹점. 그 다음에 법인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법인도. 그래서 직장인에 한정해가지고 그 가입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우체국 IS 정기예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운용을 위한 상품이다라는데 개인을 대상으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상품을 갖다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운용하는 상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란우생 공제에 가입하거나 우체국 수시 입출금식 예금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갖다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실제 교재를 보시면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입하거나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 수시 입출금 예금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쉼표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하거나 그러잖아요. 하거나. 그러면 이거나 저거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상품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는요. 각각 개별적으로 얘에 대해서 가입하거나 얘에 대해서 일정한 실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대금리를 갖다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야 한 걸 전제로 해서 다른 걸 갖다가 뭔가 하게 되면 우대금리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입따로 얘 어떤 실적 따로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다음에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교재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자,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서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 그런 거예요. 우체국 창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는 카드 가맹점, 법인 등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IS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전용 정기예금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 갖다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체국 정기예금 상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재채,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로 해서 편리한 목돈 활용을 가능한 디지털 정기예금이다. 보세요. 디지털 정기예금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느낌상 찍어도 어떤 거가 돼야 되겠어요? 요거가 돼야 되겠죠.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우체국 편리한 이 정기예금인데 그와 관련된 특징적인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우체국 파트너 든든 정기예금이라고 했으면 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회전 주기가 있어요. 회전 주기. 그거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소기업의 대표 이런 사람들 관련했을 때 노란우산 공제 가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대금리를 갖다 적용하는 내용이 있죠.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이라고 한다면 가입을 어떻게 해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트너 든든 정기예금 회전 주기가 있어요. 회전 주기도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 관련해서 옳은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죠. 우선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우체국 파트너 든든 정기예금이다라고 하면서 회전 주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회전 주기가 어떻게 돼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요건 있는데 12개월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고요. 나번에 보시면 우체국 파트너 든든 정기예금은
우편 계약 고객 및 예금 거래 고객을 우대하는 정기 예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갖다 가만히 보시면은 뭐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대하는 뭔가 금리를 갖다 제공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뭘 우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수업 목적상 정리를 해두시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 상품과는 다르게 예금 상품은 굉장히 축약된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문제를 갖다 냅니다. 왜? 분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막 울고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사하게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요로 뒤에 나와 있는 것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답원에 보시면 싱글벙글 정기예금 있죠. 시니어. 이때 여유자금에 대한 추가 입금과 긴급자금의 분할, 해지가 가능하고요. 만 50세 이상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 및 세무, 보험 등의 부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고. 라본에 보시면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 보시면은 이제 2023년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 발표했을 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 참여 시 우대 혜택을 갖다 제공한다. 이렇게 ESG 연계 정기예금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가, 나, 다, 라 중에서 가번의 회전주기, 요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 외 나머지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11번에 보시면 우체국 적립식 예금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이라고 되어 있죠. 우체국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자투리 금액이 있다. 그러면 자투리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5,000원이 아니라 1만원. 1만원 미만 잔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월 이 적금으로 자동 저축하는 서비스인 자투리 저축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개인 신용 평점이 상위 92% 초과하는 개인은 새 출발 행복 가입 대상자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행복과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 각각 가입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 예전에 한번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 신용평점 상위 95% 초과하는 개인 관련했을 때는 행복 가입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우체국 가치 모아 적금은 예금주에게 매월 저축 현황을 알려주는 모임 적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임 적금 알림 서비스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자동이체 알림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우체국 마음이 든든 적금은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매월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우편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편 서비스는 아니고요.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을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내용 보시면은 자,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관련해 가지고 자투리 금액에 대해서 예, 자동으로 해서 저축하는 자투리 저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금액적인 기준이 1만 원 미만의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만. 요 미만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가치 모아 적금 관련해가지고 매월 자동이체 저축 현황을 알려주는 자동이체 알림 서비스. 그 다음에 모임의 추천번호를 갖다 등록한 인원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임 적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앞에서 봤던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요거 관련했을 때 매월 저축 현황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모임 적금이 아니라 자동이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알림 서비스, 모임 적금 알림 서비스. 요게 이제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요. 네 번째 우체국 마음이 든든 적금 관련했을 때 보시면 여기에서 이 적금으로 월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
자, 이번에 12번 문제 보시면요. 우체국 적립식과 기타 예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죠. 1번에서 우체국 매일 모아 이 적금은 매주 저축 및 매일 알림 저축 서비스를 갖다 통해서 소액을 쉽고 편리하게 목돈 모기가 가능한 디지털 전용 적립식 예금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매주 저축, 그 다음에 매일 알림 저축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매일 모아 이 적금 관련했을 때는 요게 매일 저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림 저축 서비스는 매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체국 장별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돼 있는데, 저축한도에서는 매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이 가능하며 모든 취급기간을 합산해서 고객이 최대 저축한도는 얼마? 월 4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국고예금은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 사용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네 번째, 우체국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만기일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매일 모아 적금, 이 적금 매일 저축, 그 다음에 매주 알림 저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매일 모아요. 그러면 매일 저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우체국 예금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원래 제가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어떤 내용 갖다가 집어넣었냐면, 그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을 갖다가 집어넣었었어요. 처음에는. 얘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용상의 오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 갖다가 참고하시면 지금 150페이지 상단에 1-1을 갖다가 살펴보세요.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고 하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시면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 9번에 나와 있어요. 9번에. 그러면 9번에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 분류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 되는 거는 타당해요. 예. 대분류상 여기에 들어가는 건 타당한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게 들어갔을 때 조금 학습하는데 방해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출금이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도급 지킴이 통장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예금에 대한 출금을 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뭐 창구에 가가지고 아니면 거기 그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출금하는 게 불가다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출금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그런 이 의문을 좀 갖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수정을 하는 게 오히려 학습할 때 전반적으로 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부득이 예를 갖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 얘를 갖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해서 분류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렇게 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관련된 예금에 대한 출금에 있어서 분명히 제한되는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류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또 혼란을 갖다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수정상으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 수정해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의 설명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얘를 갖다가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거비 관리 통장을 갖다가 넣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새출발 자유적금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결혼 이민자는 새 출발 희망 가입 대상자다라고 했는데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 출발 희망 가입 대상자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세 번째 이웃사랑 정기예금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공익형 상품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지킴이 통장 청년 미래 든든 통장 취업이름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청년 미래 든든이 요건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죠. 청년 미래 든든은 공익형 상품인 거는 맞지만 얘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옳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우체국 공익형 상품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체국 IS 정기예금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공익형 상품이 아니죠. 건설 하나로 통장은 맞고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도 맞고 우체국 취업 이름 통장도 맞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기예금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네 개 공익형 상품 관련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공익형 상품이라고 해서 156페이지에 12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12종류 뭐 수시 입출식 예금이다. 그 다음에 적립식 거치식이라고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청년 미래 든든 통장 관련했을 때는 분명 분류상 공익형인데 느낌상은 어떻게 해요? 느낌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압류방지 전용통장인가? 고민이 돼요. 근데 교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상품을 갖다 찾아보면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유념하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 한도 및 발급 대상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옳은 거. 동그라미 1번에 만 14세 이상의 개인의 카드 최대 사용 월 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월한도가 있는데 요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앞에서 만 14세 이상 개인이라고 하니까 금액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대 사용 월한도를 갖다가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러면 일한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일한도도 똑같아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법인의 카드 사용 최대 한도 일한도가 1억 원 그 다음에 월 한도가 3억 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카드 사용 최대 한도 일한도가 1억 월이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아 이거 카드 관련했을 때 사용 금액을 갖다가 거기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최대 한도도 있고 기본 한도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금액적인 차이를 갖다가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물어보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예전에 얘를 갖다 물어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미성년자 만 12세에서 만 13세는 만 14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한도가 상향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동으로 한도가 상향해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청.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법인카드의 경우 개인사업자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포함해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법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인,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 이런 것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도 다 포함하고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 심지어 납세 번호가 있는 단체도 다 포함해서 이 범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2번이 된다라는 거지. 2번.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 만 14세 이상 개인의 카드 최대 사용 월 한도는 5천만 원. 5천만 원. 세 번째 미성년자 관련해가지고 만 14세 이상 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해서 한도가 상향되지 않고요. 이거는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등 법인을 발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느낌상 법인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법인만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6번에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에서 학생증 체크카드는 학생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학적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맞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에서 하이브리드 개인카드는 만 19세 이상을 발급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후불 하이패스는 하이브리드 카드 소지자를 갖다 발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가족 회원이란 본인 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 지급 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만 18세 이상을 발급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주의할 것은 만 18세 미성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불, 교통기능만 가능하다. 소액 신용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다라고 한다면 소액에 신용을 갖다가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그런데 18세 여기에 미성년자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없이 얘만 교통카드를 써야 되니까 후불 교통 기능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7번에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 및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 행복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천연 친환경 카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최대 20%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리한 플러스가 있는데 병의원, 약국, 학원, 마트, 문화 10% 캐시백, 우편 서비스 12% 캐시백 등 의료 혜택 특화 카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서로 뒤바뀌었죠. 영리한이 이 내용이고 행복한이 이렇습니다. 행복한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행복한 게 어떤 순간이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건강과 연결된 병의원 요거 그다음에 의료 혜택 특화 카드다라는 거 한번 봐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편 서비스 12% 캐시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내용이 지금 수정됐습니다. 캐시백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 수정했어요. 그래서 요게 기존의 내용에서는 할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얘를 갖다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 그래서 이건 캐시백이라는 거. 수정상으로 해서 이거는 곧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일단 먼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고 캐시백 글로벌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항, 라운지 서비스, 해외선 가맹점의 7% 캐시백 등 해외 이용을 위한 특허 카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드림인데 전 가맹점 이용액의 3%, 알트폰 통신료 10%, 우체국 서비스 5%가 이제 우체국 캐시백으로 해서 적립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드림 관련했을 때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는 건데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행복한 병의원, 약국 이런 것들 연결해서 사람이 건강해야지 행복한 거죠. 그래서 병의원, 약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화 10%, 우편 서비스 12% 할인이 아니라 캐시백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의료 혜택 특화된 카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리한 플러스 관련했을 때는 환경부 인증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카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최대 20% 캐시백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다드림에서는 쭉 하다가 우체국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외에 나머지 내용 거기 있는 이제 각종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 자까지는 다음 시간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